필리핀 옆에 팔라우에서부터 파푸아뉴기니아 후에 마이크로네시아, 멜라네시아, 폴리네시아 해갖고 피지, 통가, 나우루, 키리바시 해갖고 줄줄이 우리 하늘의 은하수처럼 섬들이 남태평양에 줄줄이 이렇게 쭉 흔히 있습니다. 거기만 아직 제가 보기에 인간의 발이 안간 섬들이 관광지로 개발된 거 외에는요. 그래가지고 그건 일부에 불과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우리 지구의 마지막 보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남태평양은 우리 인간들이 쉽게 이렇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아주 은하수처럼 아주 멀리 점점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기가 저희가 이제 남태평양에 제가 앞으로 이렇게 보배가 될 만한 것들을 여기서 이제 재배도 오고 연구도 오고 새로운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남태평양 같은 곳이니까요. 여기는 이제 주로 묘목들 이렇게 생산해서 팔고 남태평양 이렇게 그러니까 엘비스 프레슬리하고 암마그랬더만 생각나지. 북반구에서 이자간 남반구로 이제 지구의 반바퀴 돌아가지고 여기 북향이거든요. 저 정계산에 있는 데가. 그래가지고 북반구를 지구를 지금 한 반바퀴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적도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적도를 배가 통과할 때, 옛날에 지금도 그렇지만 적도를 통과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지구를 반바퀴 돌아야 되니까. 그래서 적도에 통과할 때는 지금도 배들이 적도제를 지내요. 왜 그러냐면 먼 항해에서 그동안 이제 배도 안전하게 하고 선원들도 건강한 것을 이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래가지고 제를 지내갖고 그날 선원들이랑 뭐는 모처럼 하루 이제 회식도 하고 이렇게 회포도 풀고 향수병도 걸리고 그럴 거 아닙니까? 먼 항해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여기 적도에 와가지고 여기 무사히 다들 어디 환자나 어디 나고자 없지요? 네. 우리 배가 안전항해한 것을 기념으로 저희가 이제 적도제 여기 건강한 이렇게 아주 저희 집사람이 멋지게 만드는 거. 그래가지고 여기서 적도에서 지구 반바퀴 돌면서 건강한 것처럼 우리 남반구도 도는데도 또 건강하고 안전하게 할수 있도록 이렇게 건강을 기원하는 축배를 하겠습니다. 다 한자씩 이렇게. 건강하면 되고. 그래요. 한자씩 이렇게 자 따라서. 여기 뒷분이 이제 다음 취직하신 분이. 지구 반바퀴 돌 때까지 아주 건장을 하시구만요. 아주 예. 다 얘를. 아이고, 육보이 오늘 소금 많네. 감사합니다. 적도라고 이렇게 저 나라 이름으로 아는 나라 있나요? 적도라고 하는 나라가 그냥 나라 이름인 나라가 있어요. 네? 적도가 그냥 나라 이름이에요. 적도에 있고. 그런 나라도 있어요? 예. 저 에콰도르라고 들어보셨나요? 에콰도르. 네. 에콰도르 그저 남미들은 다저 브라질만 빼놓고 스페인어 쓰는데 스페인어로 적도가 에콰도르예요. 그리고 하도 적도가 지나가니까 에콰도르 가면 일적으로 가면 북반구, 일적으로 가면 남반구 하는 데가 이저 관광지 가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성키로 떨어진데 아까 우리 저 행사장에 갈라파고스 있죠? 갈라파고스 제도도 에콰도르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청키로 떨어졌는데 이 대륙에서 청키로 떨어지다 보니까 독특한 어떤 유전 이런 해가지고 그 갈라파고스는 동식물학자는 꼭 거기를 가봐야 돼요. 다윈의 진화론 연구소도 그 갈라파고스 섬에 있어요. 갖고 동식물 좋아하시는 분은 갈라파고스 섬은 모르는 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에콰도르 그 적도라는 나라에 속해진
태평양에 한 1000km 떨어져 있는 제도예요. 여러 섬들이 있는데요. 예. 거기 나중에 한번 그런데 한번 가보시고 거기 이제 다인의 진화론 진화 연구소도 거기 저 연구소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반구로 이제 남태평양 향해서 이제 슬슬 이제 움직여 보겠습니다. 갈라파고스는 뭐죠? 섬 제도 이름이에요. 갈라파고스 제도예요. 그 안에 이제 여러 섬들이 있고요. 그 시야는 그거 이름이 네. 예. 이제 제가 이제 구입한 지가 한 3년밖에 안 돼가지고, 이제 묘목 생산해서 심은 미니 사과들이 심어져 있고요. 진짜 온나무다. 라이윈이. 해내 가면 있잖아요. 어, 다른 거 있죠? 예. 그냥 산을 다녀주시고 무슨 나무를 심으시면 다음에 여기 이제 이 언덕에 심어져 있는 게 아까 그 뭉게승마 그거예요. 이게 이제 길렌이라고 이렇게 땅이 물러서 이렇게 흙이 무너지거나 이런데 이거 심으면 풀도 다 이겨버리고 땅도 안 무너지고 봄에 일찍 채취해가지고 수입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못 쓰는 땅에는 주로 이 뭉게승마가 이렇게 심어져 있고요. 벌써 얘는 산마늘보다 훨씬 일찍 4월 초에 다 수익 저 다 채취하고요. 지금 이제 뒤에 올라온 거예요. 뒤에 올라와서 이제 이렇게 덮고 있어요. 꽃도 피고 이렇게 보기도 이렇게 풀도 없고요. 몇 번 채취해요 얘는? 봄에 뭐 한 두세 번 이렇게 계속 저 고사리 같이 따면 또 올라오고 해서 한 두세 번 따고요. 이 저 수확량도 많고 근데 사람들이 잘 몰라가지고. 예. 요즘에 뜨는 나물 중에 하나가 뭉게승마. 그리고, 예, 그 뭉게승마만 갖고는 또, 이 봄에 일찍 하니까 그 중간중간에 지금 미니사과들을 심어서 가을에 이제 미니사과도 이제 수익도 올리고 그러려고 지금 이제 그 사이에다가 다 심어놨고요. 아, 이걸 예. 어떻게 번식합니까? 아, 씨를 뿌려가지고 제가 이제 저 포트에 해가지고, 아, 예. 무정부 사시네? 네네. 예. 예. 이거 어서 사나 그랬더니 여기 사장님이 예. 이런데 그 길 옆에 이런데 다 그런 것들이 언덕 못 쓰는 언덕에는 다 예. 예. 풀도 안 나고 뭐 예. 우리 비탈이 많은데 이거 갖다 심어놔요. 예. 그럼 뭐 예 수익도 좋고요. 맛도 좋고. 그 저기 혹시 저는 뭐 저 농사 짓는 사람이라 못 가봤는데요. 신라 호텔, 혹시 돈 있는 분은 신라 호텔에 식당에 가갖고, 잭슨 비빔밥 한번 시켜보세요. 마이클 잭슨이 먹었다고 해서 신라 호텔에서 잭슨 비빔밥이라고 하는데, 그게 주 원료가 이 산나물이랍니다. 그 마이클 잭슨은 뭐 피부병인가 있어서 고기를 못 먹는데, 김대중 대통령 취임식 때 마이클 잭슨이 와서 신라 호텔에 머물는데, 신라 호텔 최고의 셰프들이 마이클 잭슨을 위해서 만드는 게 비빔밥인데요. 그 주 원료가 이거래요. 근데 지금도 저 그 비빔밥이 있어요. 한번 신라 호텔 식당에 가서 마이클 잭슨 비빔밥 한번 시켜서 드셔보시오. 이게 이제 저 등산하기 좋아가지고 청계산 저 국수역에 전철 타고 오셔가지고 주말이면 그 바로 뒤로에서 청계산까지 올라가면 남한강, 북한강 이런 것들이 다 잘 보입니다. 예. 저, 예? 괴불 넘어요, 괴불. 예. 네, 여기 보면 전망대 유럽이 보이죠? 예. 여기서, 예. 그래갖고 제가 엄청 좋아하는 왜 초록바다인가가 이렇게 이해가 가시나요? 예. 저 이제 초록바다로 제 배를 타고 저 같이 이렇게 여행하는 거예요. 예. 예. 뭉게승마예요. 보니까 같은 일을 하시는 아니죠? 저분요? 같은 일입니다.
일행이세요? 아니에요. 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금 뭐 동해에 있는가 서해에 있는가 잘 모르면요, 저 지도를 한번 쭉 보시고 우리가 어디로 이렇게 가는지를 좀 알아야지. 갔다 와서 뭐 어디 뭐 서해 갔다 왔나 동해 갔다 왔나 그러지 말고요. 예, 저 그냥 한번 예. 그리고 이제 주변에 있는 여행하면 나라들도 이렇게 잘 관심 있게 봐야죠. 저 나라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예. 예, 도둑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한번 이제 예. 자, 그러면 이제 저기 지중해를 빠져나오려면 지브랄터 해협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이 지브랄터 해협은 이게 저 지브랄터는 어느 나라 거예요? 이파리 뜯어먹는 세계 지리. 지브랄터는 어느 나라 거예요? 스페인에 붙어 있는데 스페인 거예요? 아, 이 지중해 이거 지중해 유럽하고 뭐 중동이랑 다 있는데 그 지브랄터에만 바깥으로 나갈 길이 없어요. 골목이에요. 그 골목 대장을 누가 하고 있냐? 스페인에 붙어 있는데 조그마한 도시거든요. 지브랄터가요. 영국 거예요. 영국이 예, 지브랄터의 조그마한 도시를 꽉 잡고 있어요. 거기 아니면 전 유럽이나 뭐 아랍이나 중동에서 골이 나갈 수가 없어요. 지중해 붙어 있는 나라가 엄청 많은데. 영국 그 스페인의 독재자 프랑코가 저걸 뺏들으려고 어디 그냥 눈에 가시처럼 붙어 있거든요. 별 수단을 다 했는데 영국이 전 국력을 다 동원해서 저걸 딱 지킨 거 아닙니까? 왜 조그마한 걸 지키겠어요? 아주 요지를 지키고 있거든요. 미국이 어디 지키고 있어요? 파나마 운하를 미국이 옛날에 갖고 있었거든요. 거기 파나마 운하 안 통하면 막 엄청 돌아가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때 농업할 때 어떤 이런 지브랄터 같은 어떤 요지를 꽉 쥐고 있어야 돼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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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주, 예. 그래서 이제 지브랄터 해협 그 좁은 골목, 모로코하고 스페인하고 뭐 눈에 저렇게 청계산처럼 보여가지고, 모로코 사람들 거리 1호로도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이렇게 좁은 골목에 그게 딱 잡고 있어요. 예, 갑니다. 예. 이렇게, 자, 끝에 갈게요. 그래서 지브랄터 해요. 여 밑에가 비비추, 중간에가 은방울, 저 위에가 산마늘인데 비교라고 이렇게 심어놨어요. 은방울 보고도 잘못하면 뭐 산마늘 봤다고 뭐 산마늘 한데 비비추도 그렇고 뭐 은방울하고 제일 유사하죠. 예, 중간에요. 여 옥자마도 비슷한 것끼리 서로 이제 분별력을 가지라고 예. 한번 이렇게 비교도 해보시고요. 옛날에 베네수엘라에 이제 저희 딸이랑 딸은 베네수엘라에서 해가지고 캐나다에서 태어나고 그래가지고요. 저희가 우리 그 파나마 운하 가기 전에 카리브에 붙어 있는 베네수엘라에서 온 식구들이 거기서 몇 년 살았고요. 파나마 운하 지납니다. 잠깐요. 왜요? 잠깐요. 파나마 운하 가보신 적 있나요? 파나마 운하는, 파나마는, 관광 상품 제 1위가 파나마 운하입니다. 이 운하 하나만 갖고도 그냥 제대로 대대손손 먹고 살 수 있어요. 파나마 운하, 저 관광 수입도지만 저 통행료가 저기 그냥 저 통행할 때 되면 줄 서서 묘박지에 이렇게 순번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 정도로 저기 파나마 운하는 아주 돈 보따리예요. 저게 미국이 프랑스가 하다가 미국이 이제 맡아서 100년 했다가 이제 끝나가지고 파나마 정부로 넘겼는데요. 파나마 운하는 태평양이라고 대서양하고 이렇게 배를 도크에 이렇게 올라가면 가둬가지고 물을 띄워서 전차가 끌어서 한 단계씩 올려가지고
중간에 미라플로레스 호수, 민물을 호수를 달려가지고 반대편에 가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거든요. 요즘 기술 좋아갖고 그냥 태평양하고 대서양하고 화커니 다 파서 바창 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 많이 흘러죠. 예? 물 많이 왔다 갔다. 아니요. 사람들이 더 많이 왔다 갔다. 지금 저 니카라과의 제2 파나마 운하를 일본인가가 뭐 예. 건설한다고 하는데요. 예. 이 파나마 운하는 이렇게 화커니 다 터놓으면 대서양 물이 태평양으로 그냥 쏟아집니다. 예, 그래서 예. 예, 그래서 중간에 민물로 들어올려서 민물을 호수를 항해갖고 앞 양쪽 끝에만 도크로 해서 이렇게 내리고 예. 그런데 저게 뭐 저거 통과 않고는 저 남미로 돌아가면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저 비싼 돈 내고 저거 통과해가지고 바로 다니는 거예요. 여기 파나마 운하에 저 올라갑니다. 저 올라오세요. 예. 저 여기 도크에 안 들어가면 예, 저 통과도 못 하고 그냥 예. 올라왔습니다. 이게 저 오신 기념으로 체험이 있거든요. 이거 산마늘 옆에 두 입 중에 아까 가르쳐드렸죠. 한 입씩 해가지고 여기 못 오신 가족들한테도 해갖고 한 20장씩만 따봐요. 따서 가지고 갈 거니까 옆에 두 입 중에 좋은 거에서 한 20장씩 따요. 옆에. 옆에 두 입 중에 아까 여기 지금 따시는 걸 모르면 저기 어르신한테 물어봐서 그런지 아까 두 입 중에 20입만 예, 예, 자연에 오면 또 마음을 덧다고 싶지요? 자연에 오면 마음을 버려야 돼요. 아, 저 욕심을 버려야 돼요. 여기 들어가도 괜찮아요? 아, 그 길 있는 데는 들어가도 되죠. 예. 좋은데 그것보다 더 좋은 건강은 마음을 비우는 일이에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20장만 잘 따요. 예.